안녕하십니까, 미스터 울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소주를 좀 먹어보겠습니다. 취할 때까지 먹고 막 횡설수설하고 그런 건 이제 안 하려고요. 술 리뷰. 예. 지금까지 난 리뷰가 아니었어요. 한국에서 소주란 싸게, 뭐 요즘에 좀 싼 것 같진 않지만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술 중에 하나죠. 제가 술을 처음 마시기 시작한 게 1995년. 그때는 사실 저는 이걸 먹었던 기억이 나요.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 제품이 나오고 그 외에도 과일 향이 첨가된 소주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거는 진로사에서 출시한 과일 맛 나는 소주들을 다 모아봤습니다. 참고로 이 비디오는 금전적인 협찬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. 단지 진로 필리핀 지사장님께서 120병을 협찬으로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합니다. 그런데 소주 120병 대봤자 얼마 안 돼요. 한 10몇만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나는 그 협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, 솔직히. 그러니까 뭐 제 마음대로 찍겠다는 거죠, 한마디로. 빵점으로 하겠습니다. 저는 안 먹을 것 같아요, 앞으로. 술만 뭐 깡소주왕 먹는 거는 좀 그러니까 미세스 불불이 치킨 브레스트 시식을 만들었어요. 냄새 죽입니다. 네. 오늘 비디오는 최대한 간단하게 말 별로 없이 그냥 이 얘기만 쫙. 네? 저 미세스 불불이 심심한가 보네요. 진로 이즈 백. 제가 어릴 때 이걸 먹었다는 기억이 나요. 사실 소주를 전혀 마셔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아무리 제가 말로 설명해봤자 네. 소주를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진 있잖아요. 진. 진보다 한 반 정도 약하다고 생각하면 돼요. 비슷해요, 향도. 이게 레트로라서 제일 센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. 얘보다 얘가 더 셉니다. 예, 16.9도 17도예요. 굉장히 약하죠. 예, 소주가 요즘에 많이 약해졌어요. 옛날에 25도 막 그 소주가 아닙니다, 더 이상. 이거는 참이슬 프레쉬라는 제품인데 프레쉬라는 게 있고 오리지널이라는 게 있어요. 그거는 빨간색이에요. 뿔랑. 예. 이거는 파란색. 파란색 다 걸고. 파란색? 블루. 블루. 그러니까 한국 식당 가서 소주 주세요 그러면은 에? 그래요. 왜냐하면 소주 종류가 많거든. 근데 참이슬 주세요 해도 또 에? 그래요. 왜냐하면은 참이슬도 이 프레쉬가 있고 그리고 오리지널이 있어요. 빨간색. 어떤 사람들은 뭐 참이슬 뭐 파란 거 주세요. 저는 그냥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프레쉬 하나 주세요. 프레쉬. 그러면은 아 참이슬 프레쉬라고 알아들어요. 프레쉬는 네. 제가 제일 많이 먹는. 재미없어. 나 솔직히 눈 감고 이거 두 개 구분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진짜 상 준다. 아. 한국에서는 소주 몇 병 먹을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. 생각해보세요. 옛날에 25도인데 지금 17도잖아. 완전 달라. 저는 옛날 기준으로 3병이에요. 요거 딸기를 제일 마지막에 먹을게요. 왜냐면 딸기가 한국에 없어.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이거 3개. 과일 향이 나는 술이 대부분 머리가 아파. 그냥 전부 다 13도입니다. 자몽 그레이프 프루트. 색깔은 똑같네. 좀 빨간색이 나와야지 예쁜 거 아니야? 냄새 살짝 샴페인. 김 빠진 샴페인 맛. 독한 술과 안 독한 술의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어. 독한 술은 이렇게 먹고 이거는 못해. 최대한 입 안에 맛을 안 보고 그냥 바로 넘기거든. 스트레이트. 근데 이거는 해도 얘가 10점이면 얘는 3점. 맥주는 너무 약하다. 그런데 이건 좀 너무 센 것 같다.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. 청포도. 그린 그레이프스. 음료수만 음료수. 나 이거 안 먹어봤는데. 이거 아까 그 캔 있잖아. 그 캔 그거 똑같은데? 이거랑 냄새가 똑같습니다. 시투 땅. 그 맛입니다. 예, 예. 근데 너무 가성비 안 나온다. 시투에다가 해서 진이랑 섞어 먹는 그렇게 싼데 이만큼 나오는데
본부장님 이거 안 팔리겠습니다. 자두, 플럼. 좋아해? 사탕 냄새 난다. 추파춥스, 추파춥스. 아 진짜 자두 맛있다. 필리핀 자두 잘 안 먹지. 한국 사람들 자두를 많이 먹거든요. 자두 맛을 알아요. 괜찮네 자두 맛. 자몽 맛 난 이거. 아까 얘 3점이었지? 응. 얘는 4점. 얘는 5점. 10, 3, 4, 5. 아, 마지막입니다. 한국에서도 출시가 안 된 딸기 소주입니다. 저희 집에 6박스가 왔을 때 이게 한 박스가 왔어. 20병이 왔는데 지금 이게 마지막이야.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난 한 번도 안 먹었어. 누구한테 먹었다? 다 선물 주고 막 선물 주고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진작 나 남은 건 딱 한 병이고 나는 처음 먹어보는 상황이에요 지금. 얘도 일단 버블껌. 아, 완벽한 천연 향은 아니란 얘기지. 이 껌 냄새가 나는 거 보면 뭐 한 마디 있으면 되니까. 잠깐만 별론데 이거. 나도 별로야. 딸기만 나는 껌 씹다가 소주 먹는 느낌. 자 점수를 다시 바꾸겠습니다. 사실 향이 가장 센 거는 이 두 개예요. 근데 추파춥스, 롤리팝 아니면 껌 먹다가 소주를 먹는 듯한 느낌이 나요. 그냥 좀 인공적인 맛의 느낌이 확 납니다. 그래서 얘는 0점으로 하겠습니다. 저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앞으로. 그리고 청포도하고 자몽은 그나마 맛이 좀 진짜, 물론 얘도 뭐 인공적인 색소를 넣어서 향을 만들어냈겠지만은 물론 뭐 진짜 향도 들어갔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. 근데 그나마 자연의 맛에 가깝다. 아니 가짜 맛이네 이런 맛은 좀 덜해요.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술이랑 특히. 그리고 특히 이거는 필리핀에서 진이랑 땅이랑 섞어가지고 먹는 그 맛이랑 C2 비슷합니다. 근데 어쨌든 그 중에 최악은 딸기다. 자두도 그렇게 최악은 아니야. 그렇게 최악은 아닌데 얘 차라리 그러니까 굳이 세 개 이거 어떡하냐. 이거 신제품이라는데 나는 최악인데 내 입맛이니까 내 입맛이 다 그렇지 않아요. 그리고 특히 뭐 여자분들이 이런 걸 많이 먹거든. 그리고 또 세대도 다르고 그런 세대에서는 이 맛이 더 통할 수도 있어요. 어쨌든 제 입맛에는 딸기 맛 껌을 씹다가 소주를 먹는 느낌이다. 이거 뭐 싫어. 아 그거 조금만. 나 안 먹어봤는데. 네. 이거? 질러 이스박 조금만. 똑같아. 진짜? 똑같아. 특별한 맛이 아니야. 진짜 똑같네. 똑같아. 자 오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술은 적당히만 먹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막잔. 나가이. 안녕. 자, 한 가지 진로, 롯데, 두산, 뭐 소주는 굉장히 많아요. 처음처럼. 네. 처음처럼도 많이 먹습니다. 한국에서. 특히 서울 경기권에서는 진로나 차미슬이나 처음처럼이나 거의 뭐 많이 먹어요. 둘 다. 근데 제가 왜 진로랑 차미슬이랑 처음처럼이랑 비교 영상을 안 찍냐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둘 다 눈 감고 먹으면 맛이 똑같아요. 똑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구분 불가예요. 솔직히 구분 불가. 당연히 이해해 주세요. 똑같아요. 굳이 발음 어려운 처음처럼 시키지 마시고 fresh.